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요. 네, 첫 번째 무대는요, 우리 한상아 씨의 철 지난 코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쌍화 탕! 철 지난 코트 휘날리며 방어진에 놀러온 가수 한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무대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에너지가 굉장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방어진왕에 또 그 에너지를 좀 주십사 하고 저희가 첫 번째 무대로 한번 모셔봤는데요. 방어진왕이 딱 왔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우선 울산이 참 경관이 아름답고 특산물도 많고 좋은 도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딱 오니까 그 낚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요.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다리도 너무 길고 아, 이 다리를 건너면 꽃길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어진항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노래만 잘하는 네. 줄 알았는데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해주시네요. 청산유수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방어진과 관련해서 또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첫 느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울산 분들은 어떨까 이런 좀 걱정 반, 기대 반, 설레임 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그 어시장에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가자미가 유명하잖아요. 용가자미라고도 하는데 가자미 말린 걸 저한테 주시면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인심도 좋고 그죠. 그렇죠. 인심도 좋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또 방어진의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요. 맞아요. 또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어서요. 누구나 오시면 정말 행복한 또 추억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곡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콘서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아가 드리는 행운, 행복함, 응원 모두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한상아 씨의 오늘이 젊은 날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행복과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